자, 연이어서 나가봅시다. 투자자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자, 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정권회사가 보니까, 이 투자자가 제일 먼저, 정권회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로 확인이 되면은 전혀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는 고객 숙지 의무라 그래가지고 이 고객의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옛날에 투자한 경험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험을 즐기는 사람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투자자한테 투자 권유를 할 때는 그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해주어야 돼요. 이런 것을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정보를 알아야지 그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특히 파생상품은 굉장히 이게 위험도가 높으니까 이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한 번 더 이중장치를 합니다. 적정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러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설명의무라는 거. 옛날에는 이 상품 무조건 좋습니다. 근거도 밝히지 않고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왜 이 상품이 좋은 것인지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반드시 설명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 그 정권거래법에서는 없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그 2중 3중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일 수가 있고 지금 일반 투자자일 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죠. 법을 너무 경직하게 운용을 하다 보면은 전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로 고정이 되고 일반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로 고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말이 전문 투자자지 실제로는 별로 식견이라든지 정보력이 취약한 그런 전문 투자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특정한 전문 투자자는 본인들이 원하면은 일반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요런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적정성의 원칙이라든지 설명 의무는 전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전문 투자자지 이 사람은 별로 그 상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나도 일반 투자자 대접을 해달라. 내한테도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 투자자도 일반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말이 일반 투자자지 굉장히 규모가 큰 법인이라든지 굉장히 규모가 큰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굉장히 정보력이 또 뛰어나고 또 자기 방어 능력이 충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나는 전문 투자자 대접을 받겠다 이렇게 원하면은 또 전문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라고 해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조금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4번 투자자, 갑은 투자자 개념의 도입. 그래서 투자 위험의 감수 능력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달리 정하기 위하여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구분. 1번 전문 투자자 그래가지고 국가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주권상장법인 뭐 이런 거는 다 전문 투자자가 되고 마번에 보시면은 전문 투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해야 되고 이제 동의했다면 해당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그래서 설명의무 이런 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99% 서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를 할 때는 전부 서면에 의해서 움직이지 구두가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외적으로 말로 해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99% 서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는 서면 자리에 구두를 넣어가지고 풀리는 지문으로도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칙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투자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고 다 투자자 보호제도의 적용 위험 감수 능력이 낮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전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가 자격 요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자가 원하더라도 전문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요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100억은 있어야 돼요. 잔고가 100억은 있어야지 전문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 잔고가 50억은 있어야 되고, 또 요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요런 특수한 게 있습니다. 법인은 이런 요건이 없는데, 개인은 현재 잔고가 50억은 돼야 되고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만 전문 투자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된 거죠. 왜 그러면 굳이 일반 투자자로 가만히 있으면은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좋은데 굳이 왜 이런 법인과 개인은 전문 투자자로 가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가보면은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장외 파생 상품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냥 위험을 보통 파생 상품은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목적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반 투자자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투기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일반 투자자는 할 수가 없고 전문 투자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법인이나 개인이 장외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고 싶다. 근데 자기는 지금 일반 투자자로 묶여 있으니까 투기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 전문 투자자 대접해다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투기 목적으로 장외 파생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고를 때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전문 투자장 중에서 어떤 부류가 일반 투자자로 내려올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보신 국가라든지 은행 있죠. 이런 거는 영원불변토록 전문 투자자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없는데 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전문 투자자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일반 투자자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한 네 가지 경우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능별 규제의 3대 요소라 그래가지고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업, 그 다음에 투자자 이런 개념을 봤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없는데 아까 우리가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그 기관이 최고의 기구를 금융위원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니까 의결기구가 되겠죠.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하부기구로서. 그래서 요 금융위원회하고 정권선물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구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곳을 우리는 금융감독원이라고 그럽니다. 금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기관이다.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우리 이제 강의에 들어가 보면은 금융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이냐, 뭐 위원장은 누가 어떻게 임명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가서 그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자본시장의 규제. 1번 정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 규제. 다른 1과목, 2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맛보기는 보셨을 텐데 가령 A라는 회사가 지금 정권을 신규로 발행하는데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로 할 겸 지금 이거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 회사가
발행 사기를 사기치는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기꾼 회사임이 밝혀지면은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A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 A회사는 정권을 신규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발행하면 안 되고 정권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이거를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정권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심사를 해가지고 일정한 심사기간을 지나가지고 심사기간이 지나면은 자 그러면 비로소 통과되면은 비로소 이 정권 신고서는 효력이 발생되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요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정권 신고서 제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노무인자 소액 발행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까지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또 그거는 번잡하고 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입니다. 1년 합해가지고 10억 이상 발행할 때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20억이었는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요 금액을 좀 낮추어 주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회사가 10억 이상을 발행할 때는 그냥 발행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권 신고서라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통과되어야만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다. 이때 요 투자자도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50명이 안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사모라 그러고 그거는 자기들끼리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50명 이상일 때 우리는 이거를 공모라고 그러고 이때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권 신고서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투자자들은 구경할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읽고서 심사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을 그거를 투자 설명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또 이 회사에 대해서 뭡니까? 일정한 사항을 설명서에 기재를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발행 시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정권 신고서하고 투자 설명서 요게 양대 산맥이 되는 거고 뭐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1번의 정권 신고서 제도 갑은 정권을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 매출 공모라고 그럽니다. 공모하는 경우에는 정권의 발행 회사가 당의 정권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발행할 때를 우리는 모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 정권 회사가 이미 발행된 것을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팔 때 그거를 우리가 매출이라 그럽니다. 어느 경우든지 많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게 50명 이상이 되고 1년 합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될 때는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모라 그럽니다. 모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그게 포인트죠. 매출은 이미 발행된 거. 그래서 모집과 매출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 요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공모라고 그런다는 거죠. 시험에는 모집과 매출을 거꾸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미 발행된 거 파는 거를 모집이라고 해가 틀린 지문으로 낸다든지 그런 쉬운 문제도 많이 내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권신고서 제출 의무 동그라미 1번 정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수리되지 아니하면은 않으면 모집이나 매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출 대상해가 너무 소규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에 1년 합해가지고 셋째 줄에 10억은 돼야 된다는 거죠. 합해버리죠. 왜냐하면은 이 정권 신고서 제출하는 게 너무너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3월 달에 만약에 5억 발행하고 6월 달에 4억 발행하고 11월 달에 2억 발행하고 그러면 5억, 4억, 2억 이거는 10억이 안 되니까 정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요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1년 합해가지고
있고 10억이 경과가 되면은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합해가지고 10억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신고서의 효력 발생. 정권의 신고는 그 정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부터 정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지분 정권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며칠이냐, 채무 정권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며칠이냐, 이런 식으로 정권의 종류에 따라서 요 심사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공부를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굉장히 외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법률 과목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굉장히 정권의 종류별로 이게 요 일자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설명서 제도. 투자설명서는 정권신고서에 의하여 정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문서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에게 한다는 거죠. 자,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 1번. 그래서 정권의 모집 매출 시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정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 금융위원회에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정권 신고서에 적혀 있는 거하고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는 말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게 똑같은 건지 일단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 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투자 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그 정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이나 모집이나 매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죠. 정권 신고서 제도, 투자 설명서 제도. 그 다음에 나번에 정권 예탁 정권은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정권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자기 정권 구경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발행되었다면은 뭐 분실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어디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 아니까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정권을 사고 팔면은 계좌 이체 형식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체를 하면 되는 거죠.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고객 예탁금도 마찬가지인데 고객 예탁금을 정권회사가 가지고 있다면은 가령 A라는 정권회사가 있는데 IMF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정권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났다 파산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전부 파산재단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객 예탁금은 정권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권금융회사라 그래가지고 제3의 기관에 분리해가지고 보관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요 정권회사가 파산당하더라도 여기 분리보관된 요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제도의 취지하에서 고객 예탁금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규모의 고객 예탁금은 제3의 기관에 맡겨놓아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정권 예탁제도 1번 예탁 대상 정권의 집중 예탁제도 뭐 그런 말이 있죠. 투자자가 예탁자에게 이미 예탁하고 예탁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한다. 실물 정권의 이동 없이 계좌상으로만 대체결제만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실질주주제도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은 유통시장 단계에서도 유통 단계에서도 지금 A 회사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건데 요거는 일정한 이제 사업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 사업 보고서. 그다음에 반기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분기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반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분기가 끝난 다음에 뭐 45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일정하게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지금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투자자들이나 금융위원회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수시공시라 그러는데 요거는 과거에는
법의 수시 공시 사항이 법으로 열거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물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대개 조금만 이 회사에 뭔가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했었어야 돼요. 굉장히 그 공시 대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투자자 보호나 뭐 그거를 위해서는 좋은데 기업 비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애매한 사소한 것들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이원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주요사항보고서라는 제도를 신설했어요. 옛날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법에 가보면은 자본시장법에 가보면은 그야말로 주요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업 합병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뭐 회사가 해산한다든지 일정한 거 그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한다든지 뭐 일정한 여러 가지를 그 법에다가 명기를 해놓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고러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가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요 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는 그냥 임의로 그 회사가 공시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정한 요건이 해당되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본시장법은 이원화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이외 사항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기업 비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주요 사항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답은에 있습니까? 상장법인의 공시제도, 1번 주요사항보고서제도의 도입, 수시공시제도의 일종이죠. 4번 주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제도, 요거는 정기공시제도의 일환이라 그랬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공개 이제는 아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회사에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SK가 옛날에 증권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K가 그 내부 그 뭡니까 이사들이 그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태평양 증권이었을 거예요. 태평양 증권을 하나 집어삼키는 게 회사 증권회사를 하나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 어떤 그 만만한 증권회사를 하나 집어삼켜가지고 그거를 SK증권으로 바꾸는 게 훨씬 돈이 덜 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요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합병이나 기업을 삼키려고 할 때 요 상대방 회사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래소에서 SK가 태평양 증권을 대거 사들이면은 그거는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증권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가 아니고 시장 밖에서 비밀리에 태평양 증권을 야곱야곱 사들여가지고 기업 경영권을 지배하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밖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할 때는 비밀리에 사면 안 되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개적으로 매수하면은 태평양 증권도 이제 눈치를 채고 방어 태세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게 되죠. 만약에 현재 한 주당 이 태평양 증권의 주가가 만 원이라면은 SK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뭡니까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주당 이거를 15,000원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개 매수 들어갈 때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에 팔면은 이게 한 주에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SK에 팔면은 한 주에 15,000원에 팔 수가 있으니까 전부 투자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SK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기업을 경영권을 집어삼킬 수도 있고 태평양 증권이 돈이 많으면은 대항 공개 매수라 그래가 우리는 한 주당 2만 원에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좌절시켜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공개 매수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공개 매수제도 누구든지 증권 시장 밖에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노출이 되니까요. 시장 밖에서 해당 주식 등을 매수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간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앞의 어쩌고저쩌고 해가 얕은 시장 밖에서 5% 이상만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가지면은 기업 경영권 잠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명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에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상대방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공개 매수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버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얼마든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뭡니까? 지배를 위해 가지고 합병과 같은 M&A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만약에 역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다든지 또 변경의 경우에는 1%입니다.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 바뀌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그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7% 받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5%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반드시 그거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영권 지배의 목적으로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상대방 회사가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뭐 그런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런 것을 5% 룰 제도라고 그럽니다. 5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내에 얼마 갖고 있는지, 왜 갖고 있는지, 그 계약은 어떠한 계약인지 이런 것들을 금융위원회하고 거래소에 보고해야 되며 그 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일 이내에 보고한다. 그래서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방어권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인정된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 연초되면 많이 날라오죠. 자, 만약에 A회사가 지금 있는데 B회사의 주식을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주총이 열릴 때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내한테 의결권을 다 몰아달라는 거죠. 내한테 의결권을 다 몰아달라고 하면은 B회사 주총이 열렸을 때 A회사는 B회사를 경영권 지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권을 내한테 몰아달라고 하는 것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도라고 부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위임장하고 그런 게 올 겁니다. 그 대신에 일정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다는 거죠. 절차를.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를 반드시 상대방한테 제공해야 되고 왜 내한테 몰아달라고 하는지 그 취지 같은 것을 반드시 서류에 작성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정한 절차 하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가 가능하다. 이것도 합병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경영권 잠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다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주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진실한 정보 제공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서류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프린트에는 빠진 게 뭔가 하니까 요거는 일부러 다 뺐습니다. 아까 증권회사가 업을 하다 보면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일정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섯 가지 업자들이 다 지켜야 되는 규칙을 공통영업행위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되는 거니까 명의대여 금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나 자본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만 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껏 힘들게 인가나 등록을 받아가지고 다른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은 그거는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무색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무인과 무등록 사람이 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명의 대여는 금지된다. 이런 것들은 여섯 가지 업자들이 다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히 투자 매매 업자하고 중개 업자가 지켜야 될 규칙은 뭐냐? 뭐 이래가지고 무슨 자기 계약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강론에서 보면 되고 특히 만약에 이게 집합 투자 업자라면은
분산 운용을 해야 되죠. 뭡니까? A라는 정권이 너무 지금 화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자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정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투자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합 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많은 자금을 집합시켜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분산 운용할 의무가 있는데 요게 또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20%, 100%, 뭐 30% 굉장히 숫자가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강의 시간에 이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권 투자 상담사에서는 요 부분이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한 28페이지 정도가 있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펀드 투자 상담사 공부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권 투자 상담사는 이 집합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도 꼭 알아야 될 거, 핵심적인 거 한 서너 가지만 하고 저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그래왔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공부할 때 효율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특히 신탁업자는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느냐. 안 나옵니다. 우리 정권 투자 상담사는 일임업자, 자문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콩나는 식으로 나오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보면 되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권회사의 본업이 매매업이고 중개업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또 공통영업행위규칙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전혀 보는데 시험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불공정 거래의 규제로 가봅시다. 자, 뭐 역시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의 비대칭. 가령 삼성전자가 지금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러면 요 회사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요 내부자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취득해 놓아가 큰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통용이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들어오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규제가 돼야 되겠다. 요런 거를 내부자 거래의 규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규제를 받느냐 회사 내부자들 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요주주라고 그러는데 주요주주들도 정보가 굉장히 빨리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주요주주는 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10% 정도는 돼야 된다.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주식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상의 지배주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닌데 소속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준내부자라고 그러는데 가령 감독기관이다. 뭐 금감원이라든지 감독하다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신기술 개발한 거를 일반 투자자들보다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감독기관이라든지 또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삼성전자가 이런 신기술 개발했다는 거를 일반 투자자들보다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규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교섭 중인 자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없던 개념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까지는 안 됐지만 교섭 중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요런 사람을 준 내부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요런 내부자나 준 내부자를 친구로 둔 덕에 연락을 제가 받았다는 거죠. 야, 삼성전자 주식 빨리 사놔라. 떼돈 벌 거다. 뭐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요런 사람을 1차 정보 수령자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우리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 그러죠. 그래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는 거래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거래했을 때는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불공정 거래 그래가지고 1번에 내부자 거래의 제한이라는 거죠.
의의해가지고 내부자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제 대상자, 내부자, 당의 법인 및 임직원, 당의 법인의 주요 주주, 당의 법인의 주요 주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들 다 포함이 됩니다. 준내부자, 당의 법인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당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 체결을 교습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다가 혹은 변호사로 있다가 퇴직을 했다는 거죠. 퇴직을 하면은 1년 동안 규제를 받습니다. 1년 미견과자, 포인트에 그렇게 돼 있죠. 내부자,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규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정보 수령자,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또는 이들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 수령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요 세 부류 중에서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 요 세 부류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회사 내부자들이죠. 그래서 회사 내부자들은 한 번 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 내부자들은 삼성전자의 임직원으로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6개월을 의미하는데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 그래서 차익이 발생했다. 10중 8구는 입법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단기에 이런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는 거는 뭔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입증하기 곤란하니까 당신 무조건 6개월 이내 만약에 이런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무조건 회사에다가 차익을 돌려주어라. 이런 제도를 우리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된 제도인데 이제는 이게 자본시장의 일반 룰로 확립이 돼가지고 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기가 실제로는 전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우연히 6개월 안에 사고 파는 거를 반복했을 뿐인데 그런데 법에서는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죠.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부 정보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출발된 제도인데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룰로 돼가지고 내부 정보 이용 안 했더라도 무조건 돌려주라 하는 이런 특이한 제도를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법에서는 자 여기 직원도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직원도 포함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직원 중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냥 공장에서 단순 기계 조립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은 그냥 자기가 우연히 6개월 안에 사고 파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런 직원마저도 무조건 돌려주어라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직원의 개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직원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직원만이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기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그러니까 주요한 회계 파트, 무슨 기획 파트 뭐 이런 거 있죠. 하여튼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만이 규제를 받고 단순 근로자들은 규제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 그래가지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주권 상장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안 하겠죠. 회사 내부자하고 법인은 유착관계가 심하니까 보통 법인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돌려달라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법인이 만약에 청구를 안 하면은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임원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는 자 어떤 사람이 오늘 날짜로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었다 또는 주요 주주가 되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금융위원회에 다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임원 주요 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번의 시세 조정 행위는 네 가지가 있죠. 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시세 조정 행위라 그러고 1번은 위장 거래죠.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시세를 끌어올린다든지 낮추는 것을 그래서 통정 매매는 통정 짜고 해야 되니까 복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매매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 사고 파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현실 거래는 소위 말하는 작전이죠. 실제로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거고 3번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시세 조작 유포 행위. 그 다음에 4번 고정 안정 행위.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처음으로 어떤 주식이 상장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가격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안정 조작 혹은 시장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불법적인 시세의 고정 안정 행위는 금지되지만 안정 조작, 시장 조성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세 조정 행위 금지라 그래 가지고 요런 것들만 유형화 해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화된 것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 자본시장법은 그거 말고 포괄적인 사기 금지라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사기 행위 규제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형화한 것만 금지된다 이렇게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포괄적인 사기 행위 규제라 그래가지고 또 일반 조항을 또 몇 개 마련해놨다는 거죠. 그게 그 답안에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 규제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또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라 그래가지고. 자, 요거는 반복적인 게 많죠. 그냥 읽어 나가봅시다. 투자 권유 규제의 도입. 옛날에는 투자자들이 오면은 권유할 때 아무런 룰이 없었죠. 무조건 뭐 이 상품 좋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1번, 투자자의 구분 확인.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투자자의 특성 파악. 갑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보통 질문서 같은 것을 활용하죠.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이 투자자가 왜 투자하는지,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 사람인지, 옛날에 투자한 경험은 있는 건지 이런 것 등등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분류를 등급별로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항상 자본시장법은 공식이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의 정보를 확인했다면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확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 세트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번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항상 서면이라 그랬죠. 항상 나중에 증거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서면으로 제공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번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관리해야 되며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이제는 이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을 어기게 된 거고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적정성의 원칙.
자, 그런데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당신한테 내 투자자 정보를 제공 안 하겠다. 내가 왜 당신한테 내 정보를 제공하느냐. 제공 안 하겠다. 나는 내 위험하에, 내 책임하에, 내 책임하에 내가 증권을 사고 팔겠다. 그러면은 증권회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 투자자가 그 사람이 정보 제공을 안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일반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 투자자는 우리가 설명 의무라든지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보 제공을 안 했으니까 일반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투자자가 와가지고 나는 갑이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겠다. 내 위험하여 하겠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이 아니고요. 이게 파생상품일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파생상품은 워낙 위험도가 높으니까 요 사람이 자기 위험하여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반드시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이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파생상품을 거래하려고 그런다. 근데 증권회사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을 이 사람이 거래하려고 한다. 이때 당신은 적정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하려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워낙 위험도가 높으니까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으로서 한 번 더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의 적정성의 원칙, 1번 투자 권유에 의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판매. 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면담 등을 통하여 이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굳이 이 사람이 정보 제공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 사람에게 적정한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적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일 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의 도입. 옛날에는 일부 금융기관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2번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전문 투자자는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밖에 일정한 사항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명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나번은 상식이죠. 엉터리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설명했니 안 했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되겠죠.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근데 랍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증권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 투자자의 손해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100% 발생했는가? 이 양자관계,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설명을 안 했더라도, 설명을 했더라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요 양자관계,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는 우리 그 민법에 보면은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이 피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일단은 전 손해를 다 물어줄 의무가 있고 금융투자업자는 그 손해를 물어주기 싫으면은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입증해가지고 손해를 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라본에 있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라번의 부당권유 금지 제도의 도입은 자 1번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직장을 방문한다든지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온다든지 해가지고 상품 하나 해보라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나번에 해가지고 단 해가
장외 파생 상품과 같이 위험하고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정권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파생 상품 중에서 장내 파생 상품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단골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는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만 규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요것도 뭐 시험에 단골 문제인데요. 자, 가령 A라는 상품을 상대방한테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가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권유를 하면은 투자자들이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에 대한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가 거절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재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권유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재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액보험 같은 거 있죠.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 변액보험은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현장에서 재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동일한 상품이라면은 A 상품을 권유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A 상품을 재권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일 상품이라면은 1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1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좀 내는 편이죠. 그래서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만 요 A 상품에 대한 재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재권유가 가능합니다. 자,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때 B라는 상품을 이 사람이 권유한다. 요거는 즉석에서 재권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다른 상품은 재권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게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봐야 되느냐? 요거 생각보다 조금 파악하기가 까다로운데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채무증권 하나 해보시죠.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지분증권 하나 해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증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둘 다 증권이니까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증권 속에서 요거는 채무증권이고 요거는 지분증권이니까 세분화해서 보면은 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과 같이 증권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느냐? 큰 틀에서 보면은 동일한 상품이니까 1개월 지나야만 된다는 이야기고 작은 세분화해가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니까 즉석에서 재권유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세분화해서 봐요. 그래서 증권의 경우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요런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권유가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상대방한테 장내 파생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장외 파생 상품을 재권유할 수 있는가? 파생 상품이라는 틀에서 보면은 둘 다 파생 상품이니까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러나 요거는 장내고 요거는 장외니까 세분화해서 보면은 또 서로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장내하고 장외 파생 상품은 세분화해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봐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케이스 해가지고 시험에 참 자주 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채무증권을 권유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이때 지분증권을 재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화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3번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재권유 또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재권유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고 빨리 마치죠. 계속 빨리 마치죠. 어떡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로 가봅시다. 손실보전. 굉장히 큰일 날 이야기죠. 당신이 투자자를 꼬시는 거죠. 증권회사가. 우리 회사에 1억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손실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그거 다 물어주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해놓은 것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돈 물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은 정권 회사가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익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투자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몇 프로 이익은 보장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했어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해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가 된다. 그게 갑은이죠. 손실보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금융위 규정에 가보면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손실 보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익 보장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투자 광고도 뭐 매번 한 두 문제 정도 자본시장법에서 한 문제, 협회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광고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법에서 규제를 안 하니까 굉장히 무분별한 광고가 많이 일어났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은 광고할 때도 어떤 식으로 광고해라고 굉장히 법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양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식으로 광고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준법 감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금융투자업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회사를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회사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통제하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사람을 준법 감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것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또 준법 감시인을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회사가 법을 어긴다든지 내부 통제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은 이 준법 감시인은 대표이사라든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법 감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광고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장법에서는 준법 감시인 나오면은 100% 사전 승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후가 없습니다. 준법 감시인한테 미리 그 광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거쳐야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잡다한 게 많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TV를 통해 가지고 광고할 때는 위험하다는 위험 요소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한쪽 귀퉁이에 있는 둥 마는 둥 알려주면 투자자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 중에서 5분의 1 이상의 면적은 위험을 알리는 데 써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탈스럽고 지역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 규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준법 감시인은 항상 시험에 보면은 사후 승인 그러면은 그거 틀립니다. 준법 감시는 항상 사전 승인을 받아가고 그 정권회사 임직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번에 투자 광고 규제의 도의 금융투자회사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투자 광고 규제를 도입하였다. 투자 광고 규제의 내용, 광고할 때는 업자의 명칭 정도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상품의 내용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거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세 부류는 가능합니다. 협회는 광고가 가능하고 금융지주회사도 광고가 가능하고 정권의 발행이나 매출이란 말은 공모한다는 이야기죠. 공모는 광고를 해야 많은 투자자를 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의 발행이나 매출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계약 해제 제도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민법 좀 공부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체결을 하면은 구속이 되는 거죠. 함부로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을 했다면은 반드시 채무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약 해제 제도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아 내가 너무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했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자문 계약에 대해서만 특혜를 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계약 해제가 가능한 계약은 하면은 투자 자문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부는 그 이야기예요. 계약의 해제. 1번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투자자는 계약 서류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아무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2번 투자 자문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는 것은 자,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죠. A라는 지금 금융투자업자가 지금 있는데 자, 아까 겸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합투자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를 동시에 이 A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부터 펀드 자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자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A라는 이 증권회사는 자기도 투자 매매업을 하다 보니까 가령 자기가 갑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갑회사의 주식값 주식을 이거를 시가를 올리기 위해서 갑주식을 대거 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요 돈을 가지고 이쪽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요 돈을 운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투자자들은 갑주식 값이 이게 다운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죠. 금융투자업자는 이 갑주식이 올라가면은 고단가에서 팔아버리면 굉장히 많은 차익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상충이라고 그럽니다. 필연적으로 이쪽 투자자들은 마이너스를 볼 여지가 많은 거고 이쪽은 플러스를 볼 여지가 많은 거죠. 따라서 이쪽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쪽에 넘겨주면 안 돼요. 넘겨주면은 이 금융투자업자가 이 투자 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요 투자 매매업을 하는 활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을 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 교류 차단 장치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교류하면 안 돼요. 가령 요 어떤 증권회사가 투자 매매업도 하고 동시에 집합 투자업도 한다면은 가령 출입문 같은 것도 달리 써야 됩니다. 출입문을 동시에 같은 출입문을 쓰면은 정보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 4층에 쓴다든지 이쪽은 뭐 10층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입문도 달라야 되고 또 임직원도 겸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개 오른쪽에 답은에 있죠. 이해상충의 관리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은 3번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도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 이럴 수도 있죠. 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매매업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중개업을 한다면은 이 투자 중개업은 어떤 투자자의 그 뭡니까? 중개를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쪽 투자자하고 이쪽 투자자가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아까는 금융투자업자하고 투자자가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투자자끼리 이해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자본시장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이해상충이라 그러고 이런 글을 막아야만 이해상충이 어떤 투자자가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은 이쪽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글을 이해상충 방지체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번에 도입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겸용할수록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겸용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외국의 큰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겸용은 가능한데 그 대신에 필연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는 것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번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의 이해상충.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고유계정에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놓고 해당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을 여기에 투자하면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금융투자업자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죠. 필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펀드의 편입된 종목을 다른 펀드에서 집중 매수하여 수익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요 1번, 2번, 3번은 직무윤리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단골 문제입니다. 아주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1번,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2번, 어떤 투자자가 피해가 없도록 그 무슨 재반 조처를 마련해야 되고, 3번, 그래도 어떤 투자자가 필연적으로 이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정보교류 차단 장치의 의무와 그래가지고 어떤 업간에는 이런 업간에는 필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라 그래가 투자 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자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떤 정보를 넘기면 안 되느냐. 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라든지 임직원 겸직이라 본부장이 투자 매매업하고 집합투자 본부장이 겸임을 해버리면은 양쪽 정보가 막 넘어가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거고요. 계열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아까 업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랬죠. 진위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것도 있겠죠. A라는 지금 큰 손이 있는데 지금 B라는 증권회사에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큰 손이 이 증권회사 직원한테 각 회사의 주식을 한 10만 주 몽땅 매도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증권회사 직원은 눈치를 채겠죠. 아, 큰 손은 굉장히 정보 능력이 뛰어난데 각 주식을 대거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각 회사의 주식이 곧 있으면 곤두박질 치겠구나. 그러면 B회사 금융 증권회사의 직원은 요 정보를 자기가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주식을 대거 판다든지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갑주식 갖고 있던 대거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정보 싸움인데 이 정보를 이 정권회사의 직원이 악용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차단이 안 되겠죠.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차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2번에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정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이 정권 투자가 가능하냐? 이게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었어요. 왜? 정권회사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너무 또 금지하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정권 저축의 형태를 통해가지고 한 50% 정도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었는데 정권회사 임직원들이 이거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정보가 보이고 돈이 보이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문화되어가지고 이 자본시장법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회사 임직원들도 이제는 정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들이 조금 이제 시험에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도 개선. 종전에는 월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정권 저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투자 중개업자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거를 일부 적어놨는데, 갑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자, A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 가서 이 고객이 하는데, 지금 갑이라는 지금 금융투자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매매업도 하고, 동시에 중개업도 겸용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 고객 입장에서는 이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업의 차원에서 지금 자기하고 거래하는 건지 중개업의 차원에서 하는 건지 고객이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매매업이라면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거는 정부회사가 가져간다 그랬죠. 중개업은 고객이 이익을 가져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매매업을 하는 건지 중개업을 하는지를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게 구두로 해도 가능해요. 구두 또는 문서. 아까 자본시장법은 99% 문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요런 거를 매매 형태 명시 의무라고 그러는데 매매 형태 명시 의무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기 진짜 구두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전도 중요하죠. 사후에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나부는 투자자가 이거 시장에서 반드시 거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탁을 하면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장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답은 상식적인 거죠.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미 매매가 제일 그 현실에서는 법적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1인 매매라는 거는 뭔고 하니까 요거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돈 1억 맡겨놓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알아서 해보라. 1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미 매매는 돈은 1억 맡겼는데 포괄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가 그냥 그야말로 저 주식을 사면 굉장히 돈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함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법적 분쟁이 제일 많은 겁니다. 요거는 엄격하게 금지가 돼요. 그러나 1인 매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보면은 1인 매매는 광범위하게 이제 이게 허용이 됩니다. 요런 경우에는 1인 매매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차차차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매는 엄격하게 금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라번에 이미 매매의 금지.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투자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게 아주 또 시험에 단골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 권유 대행이네. 투자 권유 대행. 보험 설계사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보험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죠. 보험설계사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 보험 들어봐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쪽 자본시장 쪽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권 그 장을 나간다든지 물론 온라인으로도 하도 되지만 어찌됐든 이런 보험에서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보험설계사와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이나 협회 규정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맛보기만 보면은 요 투자권유대행위는 파생상품은 취급할 수가 없어요. 정권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때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것만 하나 아셔도 굉장히 많이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투자권유대행위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법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투자권유대행인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도도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뭐 저는 이 법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강의를 하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할, 공부해야 되는 양 있죠. 시험, 그, 공부 분량을 제가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 시장이 시험 문제가 이게 유출이 안 돼요. 그리고 사지 쓴다죠.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요즘 사지 쓴다가 있습니까? 수능도 5지 쓴다인데, 사법시험은 몇지 쓴다 줄 아십니까? 8지 쓴다도 있어요. 8지. 이게 4지 쓴다니까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시험 문제가 유출이 안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험을 제가 직접 치러 갔습니다. 돈 3만원, 5만원 내고 문제를 보러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법규만 보는 거죠. 딴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근데 금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제가 이제 문제를 입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아, 요 자본시장법이 어떤 부분을 공부합니다. 회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법이 다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문제 정도는 예측 가능한 곳에서 나와요. 우리가 분량을 굉장히 줄여야 되거든요. 이 4과목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을 줄여나가는 게 핵심인데, 요 회사법도 양은 굉장히 많지만, 네 문제 정도는 우리가 포섭할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의외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문제 정도 맞추는 것도 어딥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4과목은 분량을 줄이는 게 핵심 문제고, 기존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학원에서, 이 패스 코리아 학원에서 나온 이 1500제 문제집이 다른 학원보다 객관적으로 봐서 괜찮습니다. 특히 이 법규 과목 같은 거는 전부 기출 문제를 제가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수준도 높고 좋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들으시면은 그렇게, 분량을 제가 좀 줄여드릴 수는 있다. 그렇게 하시고. 의외의 문제는 털려주면 되죠. 그게 뭐 많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는 아이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를 못해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건 나오면 내가 털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범하게 하고 이때까지 안 나온 것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몸도 안 좋고 안 그러면은 요 빠져있는 부분들도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최소한 10시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찍 마치죠. 일찍 마치고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예.